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이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금이야말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이때가 복된 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각 지역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살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각 도가 다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다 비슷한 자연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역입니다. 자, 가나안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들 따라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배분할지 다들 예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땅을 받으면 후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자연 조건이 어려운 땅을 받으면 대대로 그 후손들이 거기서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예민한 때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로 배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정복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갈렙의 요청은 잘못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위기가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청 같이 보입니다. 서로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알게 되지만 그 땅은 많은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그 세 지파는 자기의 유업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 겁니다. 축복, 축복만 바라는 신앙은 항상 이런 결정적인 그런 오판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세 지파의 요청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허락을 해주는데 조건부로 허락을 해줍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세 지파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힘을 다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룬 다음에 너희들이 이 요단 동쪽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살으라. 조건부로 허락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했던 이 일이 잘못하면 그런 일의 반복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기가 정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헤브론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있어서 그 헤브론 땅은 다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스스로가 어려운 땅을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선 겁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아픈 기억이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가기 바로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으로 그 땅을 먼저 보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졸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보고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열두 정탐꾼이 들어갔다 왔는데 열 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아주 강대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란 우리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도무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만 그들 앞에 서서 옷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다시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둘 다 죽었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그 2세대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 성은 너무나도 강한 성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45년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헤브론 땅을 보는데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은 성이 견고하고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점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완강해 보인 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제가 저 헤브론 땅을 책임지겠습니다. 좋은 땅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나쁜 땅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땅은 피 흘려야 될 그리고 승산도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요청한 것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는 누군가가 반드시 점령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할 땅을 택하여 가고 그리고 그는 그 반대쪽 헤브론 산지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은 헤브론에 있는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사례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무덤으로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소유가 된 유일한 곳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습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은 다윗의 성읍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7년 동안 가장 먼저 도읍을 정했던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 땅이죠. 갈렙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했던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가나안 정탐꾼으로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바로 들어가서 점령하자고 외쳤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정복하기 쉬운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스스로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땅, 가장 나쁜 땅, 그 땅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 어떤 땅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겠느냐 서로 신경이 예민해 있을 그때 갈렙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저는 목회하다가 바로 갈렙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한 그런 참 마음에 와 닿는 오래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다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희생하고 자원하여 앞장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극복되고 다들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그랬던 일들을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어떤 어려운 사명,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너무 어렵고 희생이 크기 때문에 선뜻 어느 사람에게도 부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나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축복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런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사명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가 이 기준으로 여러분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미 헤브론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이 얼마나 강한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르고 무모하게 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갈렙이 그 땅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이유는 전적으로 갈렙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오늘 말씀의 8절, 9절, 14절에 세 번이나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는 동료 정탐꾼들 10명이나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보고할 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충성스러웠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년 광야길을 같이 헤매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갈렙은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땅을 주실 거라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는 그 약속을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맡겨주실 때 내가 그 땅의 정복 전쟁을 앞장서 나가려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는 나이 85세가 되도록 언제든지 헤브론 땅을 내가 취하라 하시면 들어가서 싸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보다 거의 40살이나 더 젊은 그 가나안 백성들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는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커야 하지만 어거지가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만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어지도록 우리가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가 지금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는 능히 그 믿음대로 그 일을 이룰 것이구나. 그건 교회 공동체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갈렙은 나의 지금을 보라. 내가 그 헤브론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느냐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갈렙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여호수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면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우리가 축복만 바라지 않고 사명의 길을 쫓아가는 일에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헤브론과 같은 산지가 어디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치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있었듯이 제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제가 신학생 때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기 말 과제 레포트를 쓰는데 도서관에서 한국 교회 여러 역사를 책을 자료를 참고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의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여러 일들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부흥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저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그날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끔찍하고 불행한 날입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나라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날입니다. 민영원 같은 사람은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뭐하냐.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그때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1906년 바로 다음 해부터 이상한 기운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봄학기, 신앙사경회를 인도하는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승동교회, 정동교회, 자교교회, 그런 서울 중심지에 있는 교회들마다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교교회 그 교회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때 집회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술주정뱅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애통해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천, 개성, 원산, 목포로 전국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나라는 잃어버렸고 소망은 끊어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부흥의 갈망들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성경의 출애굽기는 우리 민족을 위한 성경으로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교회의 부흥을 먼저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아났지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부흥이 반드시 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운동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무지 정말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모든 교회가 주 예수님이 임재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이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뜨이기를 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갈렙에게 주셨던 산지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있었듯이 다 사명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게 큰 유익이 아닌데 오히려 손해고 희생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떨쳐버리려고 해도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의 복음화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땅을 차지할 거냐 하는 문제로 계속 갈등하고 서로 예민해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파의 내부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한 걸음 앞서 여기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은 누구나 주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아직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편안한 길, 잘 되는 길, 풍요한 길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다 주고 하나님 더 어려운 길을 주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바보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 더 어려운 길을 주세요. 그렇게 원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이미 주시고 계십니다. 나 잘 되는 길, 편한 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제는 모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갈렙에게 주셨던 그 소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저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